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욱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KNJ를 시작으로 현대로템과 디지털대성, 감성코퍼레이션, 수산인더스트리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박수범 이사의 픽은 삼성전자 나왔습니다. SKC, 파라다이스, 현대오토에버, 리노공업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먼저 선택을 해 오셨습니다. 이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이번에 좀 매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전략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궁금증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KNJ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KNJ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 쪽의 이 장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의 사업을 시작했지만 우선 10년 전부터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용 부품용 그 사업도 진출했고 2차전지 장비 쪽도 진출을 하면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다각화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식각장비에 반도체 식각장비에 필요한 SIC 링 이쪽에서의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반도체 이 공정 쪽에서의 어떤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5월과 6월 달에 어떤 정상화 수준 그러니까 메모리 감산도 이제 속도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지금 정상화에 대한 뭐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KNJ 같은 경우에도 뭐 캐파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잘 대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2월 말부터 다른 어떤 반도체 관련된 이 부품, 이 장비주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모멘텀을 덜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LCD향 쪽에서의 장비에 대한 매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산업 쪽이 정상화돼야 좀 KNJ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에 대한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는 영업이익은 160억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멘텀은 받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KNJ로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 첫 번째 종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삼성전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동안 많이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매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전망 보십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이 시간대에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 단기 상승 랠리가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보유를 하자라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계속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도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배가 고픈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를 담지 않으시면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꼭 포트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삼성전자만 사는 분위기예요. 국내 시장에 있어서. 뭐 그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밤에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지금 현재 3월 뭐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쵸.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지표들이 다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올해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저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린 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시장은 픽아웃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지금은 희망에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냐,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 희망감에 텀 반영되면서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러면서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중대형주 위주의 계속해서 우리가 베팅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땡!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오히려 시장이 조정받을 것이고 그 전까지 희망, 기대감으로 시장이 계속 올라갈 텐데 그 선두에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삼성전자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박수범 이사님은 코멘트. 아쉽게도 삼성전자를 얘기하려고 딱 했는데. 그런데 멈춰버리는. 알겠습니다. 시간을 잘 배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할까요? 현대 로템 주셨어요. 네, 현대 로템 제가 방산 종목 갖고 왔는데 우선 이번 주에도 어떤 신고가를 썼지만은 약간 쉬어가는 것도 아니죠. 지금은 이 상승세가 좀 제한되면서 보합세를 좀 유지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현대로템도 차익 실현이 제한적으로 나온다는 부분은 상승력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 지금은 이제 방산 쪽이 그러니까 디펜스 솔루션 쪽에서의 사업 부분이 반 그리고 이 레일 솔루션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이제 에코플랜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레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부분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쪽이 이제 사업분 영역도 상당 부분 더 우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2년 전이었죠. 2020년에 수주했던 이 폴란드 K2 전차가 지금 이제 매출이나 증가세가 지금 잡히고 있는 구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익에 대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상반기 때는 굉장히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2,50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당연히 뭐 2022년, 2023년에 수주했던 바로 영업이익을 추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 두 번째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SKC. 네네. SKC를 좀 들고 나왔는데 오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8%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유리 기판 제가 SKC를 말씀드릴 때 유리 기판을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고 최근에 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을 좀 많이 만들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도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다 YCKM 같은 경우에도 최근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벌써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시제품을 보여주고 양산을 해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 가장 1위는 앱솔릭스라는 회사입니다. SK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SKC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2분기에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유리 기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뭐 앞으로 좀 얘기가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또 작년 5월 달에 얘기했죠. 유리 기판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본격적인 생산은 203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C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세 번째 종목은 뭐죠? 교육주 갖고 왔는데요. 디지털 대성. 디지털 대성. 갖고 왔고. 네. 지금 이제 뭐 반도체 뭐 얘기하지만은 진짜 대성도 제 2월 달에 지금 5,600원 주가가 지금 이제 6,53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교육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도 괜찮지만 최근에는 이 의대 간에 대한 의대 간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의대 정원 입학 그러니까 거의 뭐 국가 사회적인 이슈인데 이 의대의 입학 정원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 디지털 대성의 이 의대가 어떤 기숙학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의 이 매출액에 대한 기대가 그 매출액의 상승세를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숙학원 의대관을 인수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는 건 제가 봤을 때 연말이나 내년에 어떤 가시화가 되겠지만 뭐 지금 현재 증축공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수용도 그리고 그 전에 기숙학원에 대한 이 시장에서 선호도를 봤을 때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디지털 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이 고등 쪽의 고등학교 이 온라인 사업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현재 유료 회원 수만 좀 23만 명 수준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지린 네, 좋습니다. 네. 교육주까지 확인해봤어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 기대감이나 이런 정책으로 함께 반영될 수 있겠죠? 지켜보겠고요. 박수범 이사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지난주였나요? 한번 말씀을 좀 네네, 드렸던 그쵸. 종목이었고, 주가는 제가 그때 당시에 16,0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좀 두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네네. 뭐 최근 들어서 지금 15,000원을 좀 돌파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발표가 되었죠. 서비스 PMI 지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제조 PMI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 구리 선물 가격까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카지노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들에 있어서 일본 VIP 고객들이라든지 중국의 VIP 고객들이 많이 지금 이제 국내에 좀 들어오고 있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차별화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주가가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내국인 카지노를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 라이센스가 지금 연장이 될 건지 연장이 안 될 건지 그게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시고요. 그리고 GK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출로 따지자면 파라다이스를 따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매출이 더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카지노 쪽에서 파라다이스가 가장 대장주라고 판단하고 있고 땡! 알겠습니다. 카지노에서 대장주로 파라다이스 꼽아주셨어요.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감성 코퍼레이션. 뭐 이번 주에 뭐 자사주 매입 또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 주주 채널에 대한 부분 뭐 시장에서 많이 이런 트렌드가 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우선 뭐 이런 그 주가의 호재보다도 저는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로 봤을 때도 지금 구간이 매수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 스노우피크 이 캠핑 용품이죠. 이거에 대한 의류 라이센스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2023년도 그렇고 2022년에 이어서도 연간 네, 성장성 굉장히 좀 높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진짜 500억 이상까지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작년 대비해서도 60% 이상의 성장성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은 이 오프라인 매장수가 점점 확대를 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은 매출에도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도 올라가는 구조로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만 이 거의 최대 190개까지도 그 점포 출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감성 코퍼레이션의 이 국내 쪽에서의 실적만 기반으로 했을 때도 높게 지금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화권이죠. 이 작년 5월에 대만 쪽에서 수출 시작으로 중국까지 좀 넓히는 상황에서 해외 쪽 매출액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스노우피크의 수혜 볼 수 있는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이 자동차 부품주 하나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대오토 앱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오토 에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현대차라든가 기아가 주가 조정이 좀 컸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 쪽에 있어서 자동차가 생각보다는 지금 이제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제조 PMI 지수가 상당히 좀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독일 하면 또 완성차 뭐 BMW 벤츠를 비롯한 유명한 또 자동차들이 또 있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유럽 쪽 안에서도 독일도 좋지 못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조금 줄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 좀 계속 빠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샤오펑이라든가 리오토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비아드라든가 최근에 뭐 샤오미까지 전기차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상당히 좀 저렴하게 지금 현재 자동차를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서 과연 현대차와 기아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판매량은 그래도 꾸준히 잘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그쪽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 현대오토 에버 최근 뭐 테슬라도 지금 FSD에 대해서 한 1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면서 자율주행 부분을 얘기했지만 현대오토 에버도 보면 이제 자율주행 쪽 이게 가장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주가가 워낙 지금 움직임이 없고 옆으로 횡보 구간이 길어지고는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는 의견. 최근에 또 뭐 미국에서의 판매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현대차 기아의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면서 현대 오토에버까지 보겠고요. 자,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수산 인더스트리. 수산 인더스트리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 그러니까 원전 쪽에서의 종목을 하나 또 갖고 왔는데, 우선 수산 인더스트리는 이제 정비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계획 예방 정비죠. OH 쪽에서의 이 주기가 거의 1년 반마다 한 번씩 오는데,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올해, 예, 이 상반기 때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방 정비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에 따라서 이 마진 부분이 많이 틀리는데 이 화력 발전소 쪽에서 예방 정비 부분은 마진이 좀 낮은 상황으로 가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이나 이쪽에서의 정비 부분들은 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이 수산 인더스트리가 사업 계획 부분을 계속 지금 변경을 하면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영업이익은 지금 빼곡 이상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2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우선 1차적으로 뭐 기술에 대한 부분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액빈 발전소에 대한 이 입찰에 대한 부분 진행 중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지에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이 발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긍정적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까지 에너지 쪽에 종목 하나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님은 반도체 쪽에 하나 또 주셨어요. 네, 리노공업을 좀 가져놨습니다.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제가 가져나온 이유는 뭐 좀 전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동안 보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해야 하나 다품종 소량 생산의 분위기였는데 네. 이제 메모리까지 지금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를 보여줄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춤 형태의 메모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시장이 좀 확대될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주가 누군가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분명 리노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IC 소켓 테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후공정 쪽에서 이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강력한 이제 자기만의 리노 핀이라는 걸 사용해서 지금 현재 강력한 좀 실적도 너무나 좋고 지금 이제 재무 상태도 너무 좋지만 지금보다 더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소켓을 테스트 소켓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뭐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자라 말씀드리고 또 관련주들 보니까 오늘 뭐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20%가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뭐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 움직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죠.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네,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먼저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